그 다음에 3번, 4번, 5번, 3번, 유경희 간사, 이렇게 3번. 유경희 간사님 거는 아까 우리 그 김일대 감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CPA하고 변호사하고 확인한 결과는 non-profit organization은 우리가 이걸 지출하지 않아도 상관이 법에 접촉되는 게 없답니다. 그리고 이 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동안 오랫동안 교육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저도 돈을 이렇게 위로금, 퇴직금을 드려야 된다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일반 법으로 가서 혹시 저분이 수를 할 수 있잖아요. 교육을 한 대로. 그래서 교육도 준비를 하고 지난 회기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277불 곱하기, 왜냐하면 보내준 체크로만 돼야 되지 캐시는 안 된답니다. 캐시로 만약에 받은 게 되면 이게 걸려버려요. 도리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체크, 그러니까 277불을 17로 하니까 4709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일단 교육에서는 5000불을 드렸는데 조금 더 드리자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서 동결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역 바란스가 1835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돈 낼 거 내면은 사실 바란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원금이 너무 없어요. 큰 교회에서 거의 많이 안 도왔습니다. 교육이 싸운다는 인식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었고, 앞으로도 이제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인쇄소, 두 인쇄소에다 지출해야 될 돈이 내가 볼 때는 7,8천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지출할 돈은 많은데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대로 더 드리고 싶지만 사실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12,000불 아니라 13,000불이라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재정이 이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 아까 말씀한 대로 5,000불이 지급됐으니까 7,000불을 더 지급하자 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올라온 5,000불 여기서 동결하자 이 두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누가 여기서 동의 대상을 먼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장님, 예. 나중에 문제를 안 내기 위해서 제가 좀 감사 끝난 때는 좀 알아봤는데요. 원래 공급이 나가는 건 주급이 아니고 bi-weekly, 2weeks에다 나가요. 큰 병원이나 기업체는 2주에 한 번씩 나가요. 그래서 270일 곱하기 2 하면 500불 정도 돼요. 그럼 이분 17년 2개월 했으니까 우리가 2-3천불만 더 드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12,000불에서 뭐 보너스가 주면 너무나 좋죠. 근데 넌프라페 룰이 그렇고요. 제 생각엔 지금 돈이 없으니까 회장님 2-3천불을 드리는 조건을 하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저는 그 생각을 혼자 침대에 누워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일하면서 유관사님한테 오해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내가 자기를 쫓아내고 임지훈을 넣었다는데 임지훈 목사는 저기 주에 120불밖에 안 받아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저께 통화했어요. 유관사님. 내가 5,000불도 너 줄 수 없는데 회장님하고 회계 장로하고 우리가 정말 고심하면서 네가 또 캐시를 달래서 캐시 줬으니까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고 절충하자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고 컴플레인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3천불을 더 주는 거 바이 위클리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정확해야 돼요. 2-3천불이 아니라 2,000불이면 2,000불 이렇게 정확하게. 277 곱하기 2 하면 500 얼마예요? 그거에 대한 17년이면 우리가 좀 5,000불 캐시를 줬거든요. 책이 아니에요. 캐시를 줬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네, 그 됐습니다. 이제 앉아 주시고. 그걸 이렇게 다음 회의 그러면 그러면 의의가 회의는 그냥 다수결로 해서 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견, 일단은 김일태 감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나머지 금액 7,000불을 더 주자 이 의견 하나. 두 번째, 아까 우리 조사위원장 말씀한 대로 5,000불 지금 드린 걸로 동결하자 이 의견. 그 다음에 세 번째 의견, 총무님이 지금 제안한 대로 두 번째 체크를 했을 때 2-3,000불을 더 주자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3,000불? 2,000불? 3,000불? 3,000불. 3,000불. 예, 3,000불을 더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새 의견을 놓고 제가 묻겠습니다. 그게 낫겠지요? 한 말씀만 더. 네. 지금 세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계산적으로 뭐 목사 회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옳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또 17년 봉사하고 있는 걸 봐서는 장로님들 계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교육 형편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오픈하는 상태로 12,000불로다가 뭐 차후에 내년 뭐 내 다음 회기라든가 그렇게 드리는 게 그분 개인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그럼 이거 의견이니까 예. 자, 여러분들이 그 개진할 때 동의제창으로 해주시면은 이게 아주 일이 쉬운데 의견이니까 이거는 뭐 사실 우리 교협이 사실 다 도와드려야 돼요. 예, 그리고 사실 그렇게 뭐 평생 일하신 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예, 제가 지금부터 저게 뭐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김일태 감사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7,000불을 앞으로 더 드리는 거를 예, 자 동의하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두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예. 자, 그 다음에 김명옥 목사님, 조사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올라온 대로 5,000불 드린 걸로 동결하자 했던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 두 분. 예. 예. 그 다음에, 유승래 목사님이 한 대로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걸 위해서 3,000불을 더 드리는 걸로 말씀입니다. 3,000불 더 드리는 거를 다음 회기 때에 상정에 넘어가는 걸로 해서 우리가 결정하면 좋겠다. 예, 손 들어주신 거라. 그 가능하면은 우리 저 그 주무님 아신 그 의견에 받아준다 그러면 예. 나머지 7,000불을 주는 거로 남기. 아니 나머지 7,000이 아니라 3,000불. 3,000불. 예.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갖고 7,000불을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이 돈에서 5,000불 좀 하시죠. 그러면 또 이게 쉽지. 다들 말씀으로는 편하지만은 진행하는 사람은 무지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모 목사님 한 대로 다음 얘기로 넘어서 3,000불을 더 드리자. 손들을 하나 둘 셋 넷 저까지 네 명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김일태 이사님이 그 아까 설명하셨던 7,000불을 그럼 드리는 걸로 지금 다섯 분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고 그러면 올 회기에 드리는 겁니까? 내년에까지 드리게 됩니다. 내년 회기에 넘어가서 예.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있으면 물론 다 드려야 되고 안 될 경우에는 넘어가기로 했어. 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에...